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이정의과 병원 운동 트레이너 양용입니다. 진단원과실 이현입니다. 3월이 되었는데요. 보통 날씨가 풀리고 뽑히는 3월이 되면 몸이 근질근질해지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선생님도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결심은 했어요. 잘 되고 계세요? 3일 정도 하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작심 3일 운동법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 운동을 통해서 3일 동안 기초근력을 잘 잡으신 후에 추가적으로 기력을 세우셔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파이팅하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지금부터 운동을 시작할 건데요. 운동 진행 방법은 저희가 30초 정도 운동을 하다가 30초 후에는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쉬는 식으로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총 6가지 운동을 진행할 건데 이 총 운동을 진행하다 보면 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5분 동안 힘차게 또 빡세게 운동을 하고 우리가 3일 정도 진행하면 되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을 실행을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동작은 가볍게 몸을 풀기 위해서 줄넘기 자세를 해주시고 네, 줄넘기를 한번 뛰어볼까요? 가볍게 네, 이렇게 30초 동안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30초 네. 굉장히 벌써부터 땀이 나지 않으세요? 네, 30초 동안 네, 한 발로도 가볍게 몸을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30초 동안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네, 너무 잘하시는데 줄넘기 평소에 잘 해보셨나봐요. 네, 좋습니다. 조금 더 빨리. 네, 좋아요. 몸의 긴장감을 조금 불러일으키고 네, 3초 지나면 이번에 10초에서 15초 정도 쉬시고 숨 고르시고 편하게 해서 두 번째 동작으로 바로 이어질 건데요. 두 번째 동작은 스쿼트와 팔을 드는 동작이에요.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자세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려주시고 손은 목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게 펴주신 다음에 천천히 허리 만져주세요. 상대에서 오른손 들고 바로 왼손 들어서 오른손 내리고 오른손 내리고 오른손 내리고 이어주시고 이 동작은 3초 동안 반복하실 거예요. 하실 수 있죠? 네. 준비 시작! 천천히 앉아서 오른손 내리고 오른손 내리고 오른손 내리고 네, 좋아요. 다시 계속 반복. 네, 이때 중요한 거는 계속 해주세요. 무릎이 내려갔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모아지는 현상을 조금 막아주시고요. 다시 앉을 때 엉덩이 빼면서 허리를 펴고 아주 잘하고 계세요. 10초에서 15초 정도 다시 쉬어주세요. 힘드지 않아요? 좋아요. 이번에 세 번째 동작은 우리 런지 자세를 진행을 할 건데요. 자세를 준비해서 옆에 볼게요. 네. 런지는 발을 뒤쪽으로 빼서 먼저 발을 뒤쪽으로 빼주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앉은 다음에 런지 동작까지 와서 팔을 들어서 옆구리 스트레칭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일어나세요. 동작을 다시 30초 동안 진행을 할게요. 준비 시작. 다섯. 발을 조금 더 뒤쪽으로 뻗어볼게요. 10초에서 15초 정도 쉬시고 어떠세요 지금까지?
딱 나죠. 네. 이거를 하루에 5분씩 3일간 네,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동작은 이번에는 플랭크 자세를 취할 건데요. 엎드린 자세를 취해주시고 다리 쭉 뻗으셔서 네. 자,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엉덩이가 위로 올라갔다가 엉덩이 내리면서 팔 피고 네, 좋아요. 이 상태에서 유지 하나 유지해두다가 다시 엉덩이 찍어주고 이거를 30초 동안 진행할게요. 자, 준비 시작. 엉덩이 내려서 유지 올라오고 좋아요. 하셨다가 다시 내려서 유지 올라오고 너무 잘하시는데요. 유지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좋아요. 한 번 더. 팔을 펴주세요. 올라오고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다 올라오시고 10초에서 15초 정도 쉬시면 돼요. 네, 이번에 할 동작은 앞에서 배운 것들을 전부 다 순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작이고요. 그 정도 상태 보고 한 발로 진행할 거고 가볍게 한 발을 들었다가 오른손을 함께 오른손을 들면서 다리는 뒤로 쭉 뻗어주시면서 균형을 잡고 지면과 수평이 되게 살짝 벗겨주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면 좋아요. 다 돌아오실 때는 다시 시작. 자, 쭉 뻗어주고 뒤로 쭉 뻗으면서 유지. 자, 30초 시작.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다시 15초 정도 좀 쉬신 다음에 너무 잘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운동의 마무리 운동을 할 거예요. 마무리 운동은 가볍게 제자리 걸음으로 제자리 걸음으로 이렇게 말해요. 제자리 그렇죠. 제자리 걸음으로 할 거예요. 30초 동안 네. 어떻게 오늘 운동 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동작이나 좀 힘들었던 동작 있으셨을까요? 그 동작을 위주로 열심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운동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우리 3일 동안 5분씩 투자를 하셔서 작심삼일 없어지는 운동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감 한번 하세요. 3일 동안 하면 그래도 근육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근육이 생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3일 동안 운동하셔서 기초 근력을 잘 잡으시고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잘 따라해 주시면 앞으로 운동 계획하는 것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오늘 운동하시느라 매우 고생하셨고 다음에도 출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